오늘 진짜 학원 가기 싫다. 학원 안 갈 수 있는 방법 없나? 아, 머리야. 열 없는 것 같은데? 아니, 앞머리를 까고 해야지. 아, 그래? 언니, 엄마가 없어. 어디 있지? 아, 엄마 없나 보다. 잘 됐네, 잘 됐어. 응? 아, 나 진짜 오늘 피곤한데 학원 가기 싫다. 나도. 아, 나 진짜 학원 가기 싫어. 언니, 나도 진짜 학원 가기 싫어. 그냥 오늘 땡땡이 칠까? 그러다가 엄마한테 걸리면 어떡해? 아, 몰라. 그냥 걸리면 걸리는 거지. 아, 나 오늘 쉴 거야. 언니 학원 안 간다고? 그럼 나도 안 가야지. 야야야야야. 아, 학원 안 가고 만화책 보니까 진짜 좋다. 나도 진짜 좋아. 언니, 나 매일 학원 안 가고 이렇게 만화책 보면서 놀고 싶어. 그건 나도 그래. 아,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학원 안 간 거 엄마한테 들킨 거 아니야? 설마 학원 선생님이 전화하진 않겠지? 오늘 우리 학원 안 가서 혼나는 거 아니야? 아, 몰라 몰라. 혼나고 말아. 뱃지 뱃지 뱃지. 어, 학원 뱃지. 아, 오늘 진짜 학원 가기 싫다. 학원 안 갈 수 있는 방법 없나? 아! 오늘 아픈 척을 하는 거야. 난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? 엄마, 나 머리가 너무 아파. 열 나는 것 같아. 윤희야, 열 나는 것 같다고? 응. 아, 머리야. 열 없는 것 같은데? 아니, 앞머리를 까고 해야지. 아, 그래? 그래도 열 안 나는 것 아니야, 같은데? 아니야, 뜨겁다고. 그러면 열 한번 재볼까? 응? 머리 날 아픈 것 같아. 그 대신 배가 아파. 배가 아프다고? 응. 똥 흘려온 거 아니야? 아니야. 배가 아프다고? 응. 그럼 오늘 어떻게 학원 못 가겠다. 응. 예스. 엄마, 나 좀 누워 있을게. 아이고 배야. 아이고 배야. 아프다고 하고 학원 안 가니까 진짜 좋다. 윤희야, 많이 아파? 나 배 많이 아파. 윤희야, 안 되겠다. 병원 가자. 일어나. 아니야. 학원 안 가려다가 병원 가게 생겼네. 아, 오늘 학원 가기 싫다. 땡땡이 칠까? 아, 진짜. 그냥 땡땡이 쳐버릴까? 아니야, 그럼 엄마한테 혼내기 뻔해. 아, 어떡하지? 아니다. 그냥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야겠어. 엄마, 할 얘기가 있어요. 응? 뭔데? 오늘 제가 너무 체육을 많이 했는지 피곤해가지고 오늘만 학원 빼주시면 안 돼요? 다음부터는 빼달라고 안 그럴게요. 그럼 우미 오늘만 쉬는 거야? 다음에 또 이렇게 학원 빠지면 안 돼? 네! 예스! 예스! 야! 역시 솔직하게 말하기 잘했어. 솔직한 게 최고야. 나도 최고고. 아, 진짜 오늘 학원 가기 싫다. 학원 안 가면 안 되냐고 엄마한테 졸라 얘기. 디디디 작전 시작. 엄마, 나 오늘 학원 안 가면 안 돼? 정말 안 가고 싶단 말이야. 제발. 안 돼. 학원을 왜 빠져? 그런 게 어디 있다. 엄마, 나 오늘 진짜 피곤한데 학원 안 가면 안 돼? 안 돼. 아아아아아. 엄마, 나 오늘 학원 안 가면 안 돼? 안 돼. 제발. 안 돼. 까꿍. 엄마, 나 오늘 학원 빠지면 안 돼? 안 돼. 한 번만. 엄마, 오늘 학원 마실게. 아니, 너 엄마 화장실에 있는데 여기까지 따라오면 어떡해? 엄마가 자꾸 안 빼주잖아. 오늘만 화장실 해주세요. 너! 엄마, 딱 한 번만 빼주세요. 다음부턴 열심히 할게. 약속해. 어, 제발 제발. 제발 제발. 빼줘 빼줘. 너? 이번 한 번만이야? 내일부터는 학원 열심히 다시 가야 돼. 엄마.
오예, 작전 성공했어. 여러분들은 학원 가기 싫으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? 언니는 학원 가기 싫을 때 어떻게 해? 학원 가기 싫을 때 누구누구 그럴 땐 엄마한테 학교가 늦게 끝났다고 말하고 아주 늦게 학원에 가는 거야. 다 보고 있어. 앞으로 학교가 늦게 끝났다는 말을 믿지 않겠어. 진짜 늦게 끝나면 어떡해. 믿지 않겠어. 여러분들은 학원 가기 싫으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저희가 몰래 비법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학원 가는 여러분들 힘내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